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만큼 더 정말 절망스럽고 죽음만큼 큰 슬픔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식만큼 더 기쁘고 또더 영광스러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이런 다시 살아나고 또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좀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월호의 침몰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기가 막힌 나날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이나 또그 부모들이나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기적 세 가지가 있다면 가장 큰것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그에게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그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세 가지 기적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자리를 정돈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루다라는 지역을 갑니다. 물론 여러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간 북쪽 위로 올라가는데 서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안타까운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에 걸린 지 무려 8년이 됐고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은 오늘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이 뇌에 혈관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막혀가지고 한쪽 몸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양쪽이 다 마비돼가지고 꼼짝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 이게 중풍병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양쪽을 다못 쓰고 전신을 아마 못 쓰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서 8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태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니아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명을 하는데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자신의 자리를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나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질병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약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의 질병,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불치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된 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님이 낫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정돈해요? 예, 더 이상 이제 누워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정리해야 돼.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왜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자리에 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있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집안은 냄새가 나고 얼마나 집안은 좀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이 자리 빨리 일어나서 이제 다 싹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셨고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서 모든 내가 과거에 내가 누워있던 옛습관의 자리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면 옛사람의 자리, 나의 옛습관의 자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옮겨야 될 자리는 뭡니까? 내 교만의 옛자리가 있습니다. 옛습관의 자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만의 옛습관의 자리에서 이제는 옮겨서 겸손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불순종의 옛습관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는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앉기만 하면 불평하고 앉기만 하면 불만이 쏟아지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감사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나도 주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38절에 룻다가 욧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라고 말씀했죠. 자 여기서 이제 욧바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욧바는 어느 곳입니까? 많이 여러분 들었던 이름 아닌가요? 예, 구약시대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려고 피하려고 그러고는 도망하면서 그 항구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가 욧바였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그러고는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도착했던 것이 바로 이 욧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과거의 욧바는 불순종의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베드로를 욧바로 보내셨습니다. 본인이 물론 원해서 간 것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부르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단 말이죠.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베드로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여인이 잘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다가 아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잘 빚 베풀고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야, 저 사람 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는가 보다. 무슨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실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베드로를 그들이 모시고 간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사실 했다기보다는 정말 베드로가 가까이 오셨다 그러고 거기서 사실 이 요파에서 루다의 그 거리는 불과 16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오셨으니 오셔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모셔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아니, 뭐 예수님 믿다가 얼마든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까지 모셔오라 그러고 온 교회와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한 겁니다.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갔더니 말이죠,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또 옷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속옷, 겉옷 이런 것들을 잘 지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줬는지 이 다비다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와가지고는 쫙 그것을 깔아놓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보세요, 이 모든 이 옷들이 전부 우리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들입니다. 그러니 다비다가 죽었는데 정말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성적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성적표는 죽어봐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표가 언제 나와요? 학기 말에 나오는 겁니다. 졸업하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졸업한 다음에 인생의 성적표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어떤 점수, 어떤 성적인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성도에게, 교회에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함과 또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을 괴롭히고 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랬던 사람이 죽으면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죽었다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어떠했어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정말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합니까? 무려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온 백성이 애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또 왕 가운데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둘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들 반응이 아무 하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장례식조차 하려고 하질 않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들의 시신은 개들에게 유린이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죽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비참하게 되어 있는지 말이죠.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의 죽은 후에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을 마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애통이 되고 슬픔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최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로마의 군인 가운데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뚜르 지방에서 온 사람인데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이 사람이 드디어 어느 지역을 가다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황량한 거리를 지나다가 한 거지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너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마틴에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이때에 이 마틴이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돈이 없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추워가지고 떨고 있는 거거든. 그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위에 그 군복 다 낡아 떨어진 그런 군복 외투지만은 이거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벗어가지고 그 추워 떠는 거지 소년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러고 얘야 참 미안하구나. 정말 내가 이거밖에 줄 수 없어서 참 미안하다. 그러고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마틴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하늘이 쫙 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눈앞에 들어오는데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딱 서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입은 옷을 가만히 보니까 낡은 군복 외투, 예, 그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있던 천사가 한 명이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묻더랍니다. 예수님, 왜 그 거지 같은 로마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정말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베풀어주고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가 만난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베푼 때에 그것이 바로 곧 우리 주님께 베풀어주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사나 죽으나 전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베드로로 인해서 드디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욕바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다비다는 그렇게 뭐 여유가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또 그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를 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전도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도대체 뭔 차이냐? 여러분, 전도하는 삶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을 직접 주님께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되는 삶은 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소극적이 아닌 것이고 방법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도긴 전도인데 전도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사실 직접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스스로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가 되는 삶이에요. 분명히 교회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그 사람 따라 오다 보니까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가 되는 삶.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는 삶. 또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또 전도가 되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다비다라는 여인,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죽게 됐지만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자신의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예외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다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평상시에 전도가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그처럼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저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 복음만 들고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도요. 복음을 거부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성. 그렇죠? 그 자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베풀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모르겠지만 참 저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아 정말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전도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줌마 전도왕이라고 많이 알려진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김이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본인이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에 그 교회 본인이 있을 때 본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온 세댁이 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아보니까 몇 주 나오다가 아 그만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단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를 떠난 일도 안 되는 일인데 이단 교회로 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물어 그분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그런 교회로 가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다가 낯 뜨거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단 교회로 간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요 교회에 갔더니 첫날은 좋았습니다. 첫날은 뭐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너무 환영을 잘해줘가지고 참 좋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뒤에서 누가 오더니 툭 치더니 저리 비켜 이거 내 자리거든 그러더래요. 이야 그래서 교회는
다 자기 자리가 있나? 이름도 안 써 있는데. 그래서 저만큼 가서 또 옮겨왔는데 또 조금 있더니 툭 치더니 이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야?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았대요. 야, 교회가 이름표도 없는데 자기 자리라고 맡아놓고는 내가 뭐 앉아서 앉아있는데 저리 비키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뭐 이 새가족이니까 이단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는 너무 좋더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방긋방긋 웃고 그 다음에 막 잘해주고 애가 오면 막 애도 다 안아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또 저 사랑해주고. 그래서 나 그 교회 다니고 있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비진리를 믿고 있는 그들보다 못하단 말이지. 그럴 때에 이거는 전도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해 온 사람을 쫓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자리 맡아놓고 이건 내 자리요 이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아이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저런 사랑을 베풀더라도 꼭 주의할 것은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먹고 교회 나오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겨우 하나 주고 그리고 당신 교회 나오. 안 나오면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다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요 오히려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옥으로 쫓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분 얘기가 그래요. 일곱 번이고 여덟 번이고 그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베풀라는 거죠. 내 전도의 목적을 먼저 이걸 드러내놓지 말고 끝까지 베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고 준비가 됐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해도 늦지 않는다. 한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한 영혼 아닙니까? 그 어려운 그 영혼이 정말 어렵게 해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태도와 삶으로 그런 사람을 내쫓아서 교회도 안 다니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전도가 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제 그들을 다 나가세요. 여기서 다 나가세요 하고 내어보냅니다. 왜요?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먼저 기도합니다. 왜요? 예, 이 사람을 살리고 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 다비다를 향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말을 아람어로 하면은 다비다 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굼. 여러분 베드로나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헬라어를 쓴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쓴 것이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직접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된 거니까. 그러나 원문에 보면 다비다 굼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이 들었던 비슷한 이름이죠. 예, 바로 달리다 굼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오라 그렇게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예, 달리다 굼이라고 말. 이 달리다 굼에서 달리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어린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린 암양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소녀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 소녀요. 그 다음 굶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의 come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라라는 말이고 일어나라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굶이란 말은 어린 소녀요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은 뭐예요? 다비다 굶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이름을 앞에 붙이고 그 뒤에 굶이 된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다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입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 내 영혼은 살아있는데 내 입이 죽은 사람이 있어. 왜요?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증거해야 될 것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주여, 내 입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내가 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손도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손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손도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다리, 내 발, 주님께서 왜 주셨느냐 말이죠. 예, 이 발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발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이 죽어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 여러 기관들을 주셨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관도 이 달리다굼의 음성을 다비다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방을 주셨어요. 사랑방 주셨는데 이 사랑방이 죽어버렸네. 모이지도 않고 또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나누지도 않고 죽은 사랑방에 그 사랑방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암흑의 사랑방아 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은 것들이 있다면 이 죽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학생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어머니, 그 부모의 죽은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예?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꺼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냐 말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무슨 키가 한 저 큰 거인이 좀 나타나가지고 저 번쩍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고 했으면 참 좋겠다. 왜 이런 거인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야,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픈 사람 있습니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